장단님 오늘 웬일로 농부복장입니까? 여주가 고구마 특산지 아닙니까? 지금 요즘 한창 고구마 캐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농부님들이 고구마 캐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저희는 이삭줍기 해오려고 여기 가방을 챙겨서 열심히 캐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주도 귀촌하시면 요런 맛이 있습니다. 다들 여주도 귀촌하셔서 재밌는 이삭줍기 함께 하세요. 가시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그죠? 여기 저희 고구마 축제장이에요. 고구마 축제. 네, 축제장. 아니 여기 아. 아는 분들이야, 아니 모르는 모르는 분들이지. 아 이삭 축제하러 오신 거예요? 네,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어, 줄 서서. 이제 입장해도 되거든요. 아 입장해도 돼요? 네. 여러분 저희도 오늘 입장 허락받고 입장합니다. 아. 사실 저희 여기 저희 같은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님이 계셔가지고 자기 밭에 고구마 다 캔 다음에 이삭 줍기 해가라 하셔갖고 허락받고 저희가 오는 길입니다. 열심히 이삭 줍기 해서 많이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요령 알려드릴게요. 이리 와보세요. 이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네. 고구마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로 수육선 문져보는 거예요. 호미로 칼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수육선 문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빠르게 캐는 방법입니다. 보이죠? 보이죠? 까꿍. 아. 보이죠? 이렇게 수육선 문대면 이렇게 하나 걸려요. 자, 이러면 A급이 나옵니다. 이요. 네. 꿀팁이에요, 꿀팁. 이러면 이제 빠르게 타도 돼요, 빠르게. 이렇게 많이 갔었어? 응. 닭보랑을 어제 막 세 번 왔다 갔다 했죠? 까꿍. 이렇게 슬픔 걸리죠. 자, 배우신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그 좌우가 그쪽에. 아니 저기요 밟지 말고요. 야마 일로 와봐. 밟지 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흩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삭 줍기가 힘들어요. 노동력이. 그 본인 체질이 안 맞으면 캐요 그냥 호미로. 애쓰지 말고. 알았어. 근데 이제 캐면 또 단점이 있어요. 많이 캘 수 있는 대신에 상처가 많이 나요. 이렇게 아직 덜 캔 것 같은 게 이게 있죠. 이게 로또예요. 그러면 여기에 고구마 달려있을 확률 100%예요. 자, 보세요. 우와. 잘 캐져죠? 네, 이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 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고랑을 잡고 끝까지 쭉 가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저는 승질이 급해서. 갑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세척장 갑니다. 아, 요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이건 멀쩡해 보여도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검게 돼 있죠? 이건 지금 바로 먹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썩어요. 나중에 빨리 썩어요. 자, 이렇게 세척이 끝났습니다. 가져다 드리도록 하시죠. 아버지!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고구마. 아, 뭐 고구마가 던지시는 거예요? 네, 고구마 던지시라고. 어머니 저희 왔어요. 했나? 네. 저희 것도 캐고 이삭줍기도 해오고. 야. 여기 우리 새마을 지도자 거의 밭에 가서 좀 주워오고. 요건 A급 고구마. 내가 너무 야 말발이 좋네 진짜. 네. 고구마 이거 말고 또 순간 나. 네. 예. 어머니 숙소로 못 가니까 내가 이제 좀 우리 농사진 거랑 주워온 거랑 해서 좀 갖다 드릴게요. 매년 조금씩. 아유 말이야. 감자는 오래 못 주웠어. 쌀밥은 드세요 아버지. 아우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네. 아유 아버지 가볼게요. 가시는 옆에 여기 있어 어머니. 자 고구마 아버지랑 삶아서 드셔. 어 그래 잘 먹게. 어 고맙다. 네 아버지 쉬세요. 예, 아버지 쉬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고구마 이삭 줍기 미션 클리어.